어떤 엄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남매를 키우기가 너무나 힘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오빠인 아들은 큰 댁으로 보내고 그리고 10살 먹은 딸은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됐어요.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이 딸이 엄마랑 헤어질 때에 10살 먹었던 딸이 이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막 돌이 지났을 때에 친정에를 가게 됐어요. 우연히 그 옛날 가족 앨범, 엄마의 앨범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게 편지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 편지가 자기가 외삼촌 댁에 엄마랑 헤어지고 거기에서 지날 때에 엄마에게 써서 보낸 편지였어요. 빼뚤빼뚤해서. 그 편지를 보는 순간에 엄마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이 편지를 아마도 20년은 넘었겠죠. 앨범에다가 깨곡게 끼워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읽는 순간 가슴이 그 엄마의 마음이 전해져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래요. 그런데 엄마 손을 잡고 외삼촌 집에 그 어릴 때에 도착을 했습니다. 엄마가 딸아이한테 손에다가 용돈을 지어주면서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용돈과 함께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손에 지어줌. 집에 오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집으로 와, 이 주소를 보고. 아니면 이 주소로 엄마에게 편지를 써. 그랬더니 아이가 잠깐 망설이는 그런 표정이 보이니까 엄마가 귀에다 대고 딸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외숙모가 알게 되면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면 편지에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하는 말 대신에 편지에다가 꽃을 그리라고 그랬대요. 제가 지난 어버이날 어느 신문에서 읽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편지에 꽃이 있어요, 없어요? 꽃이 안 그려졌더래요. 그 어릴 때를 생각하니까 외삼촌 댁에 있으면서 여러 번 꽃을 그리고 싶었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서 꽃을 그리려다가 말고 그리려다가 말고 한 그 옛날 기억이 떠오르더랍니다. 우리 엄마가 이걸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 엄마가 사고로 이 골반뼈를 다쳤어요. 그리고 수술을 하시게 됐대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집에 가고 싶지? 아니 엄마 거짓말하는 거.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 아니, 여기가 좋아. 여기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 그게 거짓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딸이 엄마 손을 놓고 돌아서면서 엄마 귀에다 대고 그랬대요. 엄마, 언제든지 집에 가고 싶으면
말해. 언제든 집에 와. 근데 그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한 번도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이제 편지를 그 엄마 일기장에 편지를 보게 된 거는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실 전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자기 가슴에 꺼내가지고 앨범에서 꺼내서 가슴에 딱 안았대요. 편지를 딱 안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편지를 이렇게 안으니까 어디가 보여요? 뒤에가 보이죠? 그 뒤에 자기도 기억 속에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 뒷면에 꽃이 가득하게 꽃이 피어있더래요. 이 아이가 그럴 때 앞에는 꽃을 못 그리고 뒤에다가 꽃을 가득 그리고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글 제목이 뭐냐면 엄마, 엄마의 꽃은 어디에 그리셨어요? 엄마도 어디가 가고 싶었을까요?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늘까지 받기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주셨다. 네.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뭐 했어요? 받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가족들 내 가족과 형제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아보면 받기만 한 것 같은데 특별히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부모님한테 받기만 한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제 부모님은 다 죽고 가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 죽고 갔어요. 뭐 다른 거를 뭘 잘해준 그냥 자신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다 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흘린 피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저를 낳으실 때 피를 쏟고 우리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피를 쏟고 그 피 흘린 대가로 제가 태어나고 또 국가에서 그런 지원을 해주어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흘린 피로 저는 나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받기만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참 말로 다 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친은 나중에 치매를 앓다가 다행히 저희 집에 계시다가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7년 전에 저희 부친은 또 그 전상으로 인한 그 후유증을 평생 겪으시다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점 병원 가는 횟수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퇴원하고 바로 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또 병원에 또 가셨어. 앰뷸런스에 실렸어. 그러다가 또 병원에서 우리 부친이 먼저 7년 먼저 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해주셨네. 그렇게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삼형제를 다 가르치고 결혼 다 시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많은 그런 것이 있지만 사랑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너 왜 그랬느냐 말씀. 우리 부모님이 아프실 때도 저는 그 아프실 때에 여러분도 부모님 가운데 아프신 그런 부모님을 전에 지금은 세상에 안 계셔도 아프신 부모님을 두셨거나 또는 지금 부모님이 아프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돌아보니까요. 부모님이 아프시다. 아, 아프시구나. 그냥 그런 생각했지. 그 아픔이 어떻다는 건 몰랐어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아픔 속에 얼마나 때로는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나. 그런 거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예, 몇 년 됐을 때입니다. 아마 20년 넘은 이야기입니다. 중계동에 조그만 아파트에 사셨는데 갔어요. 갔더니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어렵게 어렵게 꺼낸 말씀이에요. 병호야, 아버지가 이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틀니를 해야 된단다. 근데 그 비용이 80만원 든단다. 요새 틀리 하는데 80만원 갖고 하나요? 못하죠? 몇백만원 들죠? 아, 그때 그 보훈병원, 길동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80만원 든다. 그러니 병원 네가 20만원만 좀 해다오. 나머지는 아버지하고 또 동생들하고 할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20만원 정도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식 노릇 한 양 이렇게 득이 만만하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네 부모는 너에게, 네 아버지는 너에게 다 일평생 다 주었는데 다 주었는데 너는 그 20만 원 하고 네가 할 일을 다 한 듯 그렇게 네가 득이 만만하냐? 네가 80만 원을 다 안들 그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 하겠느냐? 네가 부모의 사랑, 눈에 보이는 부모의 사랑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목회자를 할 수 있겠냐 하는 막 생각. 그래서 그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걸로 그것도 끝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친은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교리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젯밤에도 늦게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요 앞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우리 한번 아버지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 그랬더니 갑자기 지난날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주셨어요. 부를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다 주시는 것이. 부모님 앞에도 받기만 했으니 하나님께도 돌아보면 받기만 했어요. 하나님께도. 저는 지금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 희미해지면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아, 맞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제가 부족할 때 있습니다. 연약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이 자격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나. 제 모습이 한없이 연약해 보일 때 있습니다. 부족해 보일 때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면 아,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부모님을 왜 주셨나 하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 부모님 속에 우리가 받기만 한 그 부모님의 사랑도 원래 어디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온 겁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아시든 모르시든 간에 그 사랑은 부모님 속에 있는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리라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셨다.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부모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는 받기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살리시려고 죄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서 멸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주셨다. 이 사랑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기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신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아멘 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알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다 주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평생을 다 내주게 하시고 우리는 받기만 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도 하나님께도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은 부모님의 자식이든 하나님의 자녀이든 받기만 하는 거예요. 불효자예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하지만 불효자는 웁니다. 그거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쳐봐라. 그만해. 여기 서운하고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가슴 아픈 분 계시죠? 저는 조금 덜한데 가끔가다 제 안에도 보니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왜 자식을 낳아서 사랑을 했던가? 사랑만은 않겠어요. 어느 가수가 그런 그 노래를 불러. 그래도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오늘 그런 분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또 주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또 자녀에게 주시고 주시고 또 주셨을 것처럼 하나님도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기만 했어요. 오늘도 또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힘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오늘 아버지하고 부르는 거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오늘 또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속상하고 아픈 마음이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시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부모님 안 계신 분도 많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생전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거의가 아니고 전혀 못한 것 같아요. 땅을 치고 가슴을 쳐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떡하나요? 우리 주님 앞에 그 엄청난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주님 옆에 안 계시, 어떡하나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받았으니 받기만 했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 많이 받으셨죠? 하나님 저도 받기만 했어요. 그러신 분 한번 아멘 합시다. 받기만 했어요. 어떡합니까? 감사와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했는데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우리 부모님한테 받기만 한 사랑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랑을 부모님 대신에 누군가에게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